안녕하십니까. 생화학교실 조성엽입니다. 의과대학 이달의 논문으로 저희 논문을 선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의 연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저의 연구 내용은 올해 8월에 몰레큘라 캔서지에 발표한 내용으로 크리스퍼 스크리닝을 통해서 암 면역 치료의 새로운 타겟을 발견한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암이 발생 과정에서 다양한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돌연변이로 인해 신생항원, 네오안티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오안티젠의 발생으로 인해 암은 면역 반응의 타겟이 될수 있으며, 우리 몸은 암을 면역 반응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암의 발생 과정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면역작용이 잘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면역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임상에서는 CTLA4 항체나 PD-1 항체가 치료제로 쓰이고 있고, 이러한 치료 효과로 인해서 여러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에도 여러 가지 저항성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의 특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치료에 듣지 않는 프라이머리 리선스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치료 과정에서 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치료 과정에서 저항성이 발생하는 세컨더리 리선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성의 발생은 다양한 기전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크게 보면 암 쪽에서의 요인과 면역계 쪽의 요인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 하에 항암 면역 치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기전으로 암세포 자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암세포가 갖고 있는 타겟을 새로 발굴함으로써 암 면역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지놈와이드 크리스퍼 스크린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크리스퍼의 특성을 이용하여서 서로 다른 유전자의 기능이 억제되어져 있는 세포의 풀을 만들고 이들을 마우스에 이식하여 면역 치료를 시행하고 이에 반응성에 따른 세포의 성장과 사멸을 확인하여서 이러한 항암 면역 치료의 반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타겟을 찾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900개 정도의 가이드RNA 타겟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분석해 보면 약 900개 정도의 유전자를 타겟하는 유전자들이고, 이들은 특히 인터페론 가마 시그널링에 중요한 제엑스텟 시그널링 패스웨이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후보 유전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헌 검색과 사전 연구를 통해서 저는 TPST2, 타이로실 프로테인 설퍼 트랜스포레이저 2를 새로운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단백질의 원래 기능은 단백질에 붙어 있는 타이로신기에 설페이트기를 붙임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포스트 트랜슬레이션을 모디피케이션을 일으키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징적으로 HIV 인펙션에 관련되어 있는 타겟 단백질의 모디피케이션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후보 타겟에 대한 기능 연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한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인터페론 감마 시그널링이 항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단백질을 과발현했을 경우에는 암세포의 인터페론 감마 시그널링이 억제됨을 확인하여서 이 단백질이 이 신호 경로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백질은 타겟 단백질을 황산화시키는 효소이기 때문에 황산화될 수 있는 기질을 찾고자 하였고,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저희는 인터페론 감마 리셉터 1, 를 후보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량 분석 방법을 통해 인터페론 리셉터 감마 1이 설페이션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TPST를 억제했을 때 이런 설페이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설페이션이 되지 않는 뮤턴트 프로테인을 발현하였을 경우에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인터페론 감마 시그널이 항지되는 것을 확인하여서 이러한 모디피케이션이 인터페론 감마 시그널을 억제하고 있고, 이를 억제하였을 때 인터페론 감마 시그널링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동물 실험 모델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마우스 암세포에 TPST2를 떨어뜨린 모델을 제작하였고, 이를 마우스에 이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TPST를 억제하는 것만으로도 암의 성장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TPST2의 억제는 안티피디온의 효과를 오히려 항진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면역 없는 쥐에서는 사라졌으며, 면역 세포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암 면역 반응에 중요한 NK셀이나 CD8 파지티브 T셀의 인필트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우스 튜머에 대한 RNA 시퀀싱 분석을 통해서 TPST2가 억제된 경우에 다양한 종류의 안티젠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몰레큘의 발현이 증가된다는 걸 확인하여서 이것들이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암 환자 시료에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런캔서 환자의 싱글셀 시퀀싱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암세포 가운데 TPST2가 발현되는 세포와 발현되지 않는 세포를 구분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이때 TPST2가 발현되지 않는 세포에서 MHC 클래스를 통한 안티젠 프레젠테이션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이런 안티젠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들의 발현이 TPST2 의존적으로 조절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임상적 의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암종에서 TPST2의 발현과 생존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다양한 암종에서 TPST2의 카피 넘버가 증가되어 있으며 mRNA 발현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암종에서 TPST2의 mRNA가 과발현되었을 때 그 환자의 생존율이 더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서 임상적인 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지놈와이드 크리스퍼 스크린을 통한 새로운 항암 면역 치료 타겟을 발굴할 수 있었으며, 새로 발굴된 TPST2는 인터페론 가마 시그널을 조정할 수 있고, 이는 인터페론 리셉터 1에 의한 설페이션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과 환자 샘플 분석을 통해서 TPST2가 암 면역 치료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치료 타겟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저희 연구실에 여러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고, 특히 오유미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의 박한수 교수님께서 동물 실험과 다양한 인포마틱스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